그 TBC 원래 TBC 기수였었잖아. TBC죠. 뽑히자마자 이제 럭키 광고 모델로 뽑혔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맨날 그 뭐 럭키 치약서부터 막 하이타임 뭐 비치약 옛날에 비누 금성 뭐 텔레폰 테레비 다 그걸 다 했잖아. 한 5년을 했으니까 그때 벌어가지고 다 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어. 그런데 CF에도 이제 수영복을 입었는데도 타월을 이렇게 휙 감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과다 노출이라 이거지. 아, 수영복을 입고 계신 건데. 수영복은 속에 입고 하이크림 D라고 그래가지고 D 같은 거. D를 이제 두르고 이렇게 이제 사진 찍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TBC에서 그 당시에 그 심의에 걸렸어. 과다 노출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는 그랬어. 옛날에 그죠? 감독들을 다 모아놓고 맨날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회의를 몇 번을 해가지고 3개월 정지를 내린 거야. 이야, 그러니까 심했다. 그 하이타이를 찍다 보면 이래가지고 방송국을 갔는데 아니 탤런트실에 공고문에 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거야. 출연정지. 3개월 출연정지. 정지 처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낙심하고 상처가 커요. 그럼.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그 복도에서 럭키 광고 그 저기 홍보실에다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럭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지. 갔더니 회장님실로 나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인사를 시키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전화를 하신 거야. 어디서 전화를 하셨냐? MBC 그때 당시 이완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야. 그런데 그 계기가 그렇게 됐구나.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이만영 우리 회사 모델인데 여기 TBC에서 이렇게 됐다. 낙하산 인사로구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낙하산을 타고 MBC를 왔기 때문에 눈치를 참 많이 본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MBC 실온 식구들 선후배님들이 나를 얼마나 밉게 봤을 거야. 아, 그렇진 않아. 그건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지. 아니야. 누가 그랬어. 하나는 말하자면 큰 신우이다. 맞아. 어렵지. 네, 어려운 분이죠.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 딱 나타나면은 네. 전부 저 올케들이 슬슬 눈치. 저 갑자기 괜찮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 지금은. 아이고 참 아버님 일어나셨어. 글쎄 난 시컷 잘 거예요. 깨우지 말아요.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친정에 와서 아주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해. 서희 형님. 여태 주무시나 보죠, 형님? 아이고, 놔둬라, 실컷 짜게. 박서방 시중들야, 아이들 또 시중들야. 얼마나 피곤하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거니. 놔둬라, 푹 좀 자게. 그래도 되게 긴 기간 하셨잖아요. 그럼. 그죠? 그럼. 간간이 나오면 참 재밌었어요. 그렇고, 항상. 그 가족들이 그리운 거야. 만나면 반갑고. 네. 이모하고는 저기 엄유신 씨하고는 사극에서 많이 했지. 그렇죠. 네. 대장동에서 어머니로 하셨고. 어마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왜 갑자기 시료를 받지 않는다 하십니까? 주상이 언제부터 내 걱정을 그리 했단 말이오. 로열 패밀리를 들어왔잖아요. 로열 패밀리. 이모는 또 왕 전문이고. 그럼. 나는 이제 데뷔 마마가 또 네. 전문이고.